안녕하세요. 시스템 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원거리 장비들을 인터넷 없이 무선으로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로리 릴레이 1020TR을 가져왔습니다. 로리 릴레이 1020TR은 장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로라를 통해 최대 통신거리 20km 거리에 있는 장비들의 전원을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 2 로라 컨버터입니다. 산업용 동작 온도인 영하 40도에서 85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매우 용이합니다. 먼저 제품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전면에는 파워와 함께 여러 개의 아이어 포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제품 상단에는 DC 12V의 무극성 전원 단자가 있으며 바로 옆으로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품을 설정할 수 있는 콘솔 포트가 있으며 커넥터는 USB-C 타입으로 제공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RPSMA 타입의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. 제품 하단에는 AC-DC 겸용 릴레이 2 채널이 있습니다. 뒷면에는 벽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브라켓 없이도 빈레일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로리 릴레이 1020TR은 LOS 기준 최대 20km 떨어져 있는 장비와 통신이 가능하며 U로리, S로리, 로리 게이트 등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 독립 로라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모드버스 프로토콜까지 지원하여 모드버스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장비들까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로리 릴레이 1020TR 역시 이전 모델과 같이 NCNO 설정을 지원합니다. 이더넷이 아닌 로라를 통해 제어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외 상세 내용은 동일하니 화면 우측 상단의 제품 영상 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로리 릴레이 1020TR의 상세 스펙이 나와 있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리 릴레이 1020TR은 공장 내 다양한 기기의 전원 감시 제어, 키오스크 전원 제어, 골프장 조명 제어, 스마트폰 원격 제어 등 그 외 릴레이 제어를 필요로 하는 기기들을 웹 브라우저와 앱을 통해 장치의 전원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.